예, 반갑습니다. KBS 한민족 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로 전통사랑 이웃사촌 코너에 오늘 한국화가 이상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국화가 이상진 선생님 요즘 화실은 서울에 안 계시고. 예, 경기도 양평에 있습니다. 아, 거기 좋은 데잖아요. 예. 선생님 그 동네 자랑 좀 해주세요. 저는 그 그림도 좋아하지만은 양평 뭐 산수 수리하고 그래서 예. 일찍이 한 30년 전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화실도 짓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네. 동양화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우리 한국화가 특히 또 이제 우리 동양화가로서 활동을 해오신 우리 예. 이상진 선생님, 저희들이 이제 전통사랑 이웃사촌이라고 하는 코너로 우리 선생님을 초대해서 이제 말씀 듣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진 화백님이 좋아하시는 우리 것, 또 우리 이상진 화백님이 또 사랑하는 우리 전통 문화 그런 말씀을 우선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그 저도 이제 그림의 뭐 그 종류를 따지자면은 우리 전통 문화의 문인화에서 제가 계속 연구하고 또 그래서 또 나중에는 또 뭐 학업에도 이렇게 열중해가지고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전통 그 우리 소리가 너무 좋아서 가끔가다 한 번씩 뭐 이렇게 불러보고 그럽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그러시군요. 역시나 우리 전통 소리를 사랑하시는 이상진 화백님. 근데 이런 우리 전통 문화는 좀 우리가 조금 더 애정을 갖고 관심 갖고 좀 보존도 하고 살려나가야 되겠는데 이런 우리 것들은 먹고 입고 쓰고 또 우리가 그 예술적으로 또 우리가 유형의 무형의 그런 유산들 중에서도 우리 이상진 화백님께서 좀 더 관심이 많이 가거나 그런 쪽은 물론 그림 얘기는 이따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만 예, 예. 어떤 쪽 좀 애착이 더 많이 가는지 우리 것에 대해서 저는 그 판소리 중에서 동편제도 애착이 갑니다. 우람하고 또 우리 민족의 그 심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가끔 뭐 이렇게 제가 그냥 잘은 못하지만은 불러보고 합니다. 예. 아이고 깜짝 놀랄 말씀이시네요. 동편제, 서편제는 사람들이 얘기를 예, 많이 합니다만은. 예. 우리 이상진 화백님은 동편제 말씀을 하셨네요. 그래서 예. 동편제의 그 느낌을 지금 얘기해 예. 주셨는데 우리 동편제를 그림으로 조금 비유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떠실까요? 좀 소리가. 네, 예. 그 동편제는 저희 그 문인화 그림으로 따지자면 뭐 약간 뭐 이렇게 서편제는 필력이라고 보고 동편제 제가 하는 그림을 그림에 비유하면은 그 필선이 굵고. 또 그림에 또 어리고 또 젊고 늙고 이런 필선을 필선으로 하나 다 표시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리로도 그렇게 제가 연구를 해서 표시하면 좋은데 저는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몇 마디 부를 정도입니다. 역시 우리 화백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림이 떠오르네요. 아, 우리 동편제의 그런 필선으로 비유해 주신 말씀이 아주 실감이 납니다. 그래. 근데 보통 그 우리 그림을 그리실 때 어떤 화백님께서는 소리를 연주곡을 또 이렇게 틀어놓고 감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시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이 화백님께서는 어떠세요? 제가 뭐 주로 뭐 거문구 연주도 듣고 또 이제 제가 그냥 뭐 이렇게 가사 정도 알으니까 부르면서도 하고 그럽니다. 예. 예. 근데 그 저희들은 이제 그런 그 선생님의 작업 또는 선생님의 그 운필 하시는 예, 예. 또 선생님 마음으로 이미 그 딱 정제되어 있거나 마음으로 예. 이미 그림이 딱 잡혀 있는 그런 세계를 예. 짐작을 잘 못해서 이제 예.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선생님 그 음악이 혹시 방해되지는 않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 작품을 하는 도중에도 그 안에 흥이 붓에 실려야 됩니다. 그거 하고 이제 우리 판소리하고는 그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어요. 아, 그래서 절대 방해되지 않고 오히려 흥이 날 때 좋은 선이 나옵니다. 그런 경계를 저희들은 이해를 못 하거든요. 네, 아, 예, 과연 예. 그 아주 조용하게 예. 정막하게 예. 어떤 무엇도 간섭하지 않아야 되는 세상 아닐까 했던 게 저희들 예. 이제 저 같은 사람 생각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오히려 그 흥이 예. 필요하다는 말, 예. 에너지가요. 제가 이제 대학원 논문에서 와유사상이라고
이렇게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 정신 세계를 즉 와유는 누워서 뭐 거닐다 이런 뜻인데 밖에 있는 그 실경을 내 정신 세계로 끌어들여 가지고 이렇게 뭐 그 작업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심성이 이렇게 딱 떠오를 때 더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선이 뭐 우리 국악에서는 뭐 지임새라든가 뭐 이런 때 얼쑤 뭐 이렇게 그런 흥이 부선에 이렇게 실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는. 그렇군요 선생님. 예, 이제 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실감이 나요. 예. 또 그쪽 분야를 선생님 연구를 오래 하셨네요. 네, 저 그 우리 문인화 부분에서는 뭐 한 40년 했습니다. 예. 예. 선생님 이제 문인화 말씀 나왔는데 예. 우리 한국화가 있어서 그 문인화의 전통이나 예. 현대에 있어서 문인화의 그런 예. 위상이나 가치 예. 좀 어떻습니까, 선생님? 지금 느끼고 예. 계신데. 그 바탕을 저 문인화의 바탕은 고전 옛날에는 그 무슨 격식에 의해서 했는데 현재는 그 자기 나름대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이 작품의 소재가 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그 좋은 목이나 뭐 이런 화선지에 자기 그 실상을 바로바로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이 현대와 현대 문화의 문인화입니다. 예, 이런 말씀을 또 저희들이 잘 또 간추려서 네. 예, 저희들이 또 전하고 그러고자 이제 선생님 이렇게 모신 자리인데 우리 한국화가 이상진 선생님 지금 문인화에 대해서 저희들은 예, 되게 시서화를 잘 네, 해야 되는 네, 것을 그렇죠. 네. 생각을 먼저 하게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조금 거슬러 올라가 봐야 저희들이 잘해봐야 무슨 추사 선생님 세한도 네, 정도 생각나고 네, 좀 네, 그런 정도거든요. 네. 선생님 좀 어떨까요? 우리 문인화가 우리 생활 속에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그런 기운이랄까요? 예. 그 옛날에는 이제 시서화를 굳이 이렇게 뭐 이렇게 어필했는데 현재는 그 여백의 미라든가 그 뭐 옛날에는 이제 그 구도 자체를 경영위치라고 했는데 단조롭게 해서 현대화하고 이렇게 접목시키면은 아주 좋은 그 주변에 우리 취미도 되고 일상에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자꾸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옛날 그 작품보다는. 그런데 예. 예. 어떤 경향은 선생님 또 좀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가거나 예. 이미지를 너무 그 강조한 나머지 그냥 그 작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아. 그런 세계로 또 저희들을 예. 딱 빠지게 하는 그런 아.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 제가 하는 작품은 그 원 그 형태를 그대로 살린 면에서 네, 그 다 또 단순화시키고 또 뭐 또 이렇게 작가의 그 내면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면 네. 본원이로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네. 저는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 심산의 아침 그 분위기라든가 또 석양 분위기라든가 뭐 이런 분위기 자체로 그 뭐 서양어로 따지면 인상파인데 그런 그 분위기를 잘 살려면은 본원에서 아주 편안한 감을 주고 그럽니다. 네, 근자에는 좀 어떻습니까? 경제하고 우리 그 문화예술 쪽이 어차피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서로 빛과 그늘처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 경제 여건하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수용해 나가는 또 수요하는 네. 그런 작품들 요즘 수요의 경기는 어떻던가요? 수요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편인데 작가가 좀 더 그 우리 애호가들 입장을 다가서서 뭐 그 무슨 작가만 뭐 금액만 따지는 게 아니고 편리한적으로 자꾸 많이 보급을 해서 조그만 작품이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좀 들은 그 얘기 중에 하나 생각납니다만은 우리 이하병님께 좀 그 엉뚱한 질문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네. 우리 화풍에 화폭에서 그 자꾸 초가집 같은 옛날 모습들이 네. 사라져가고 있다고 네. 하는 그런 네. 얘기를 들었어요. 아. 선생님이 말하자면 우리 도심을 떠난 그런 우리 그 전원의 풍경이라든가 네. 아니면 농가의 풍경을 그리실 때 네. 과연 그 초가집이 아직은 등장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옛날에 그 세필로 뭐 이렇게 여러 면을 터치보다는 네. 지금 문인화 면으로 일필로
지붕도 그냥 구수하고 간결하면서 일선으로 잘 표시하면 그 옛날 자세한 그림보다 더 정감이 옵니다. 그런 작품도 제가 많이 하고 있어요. 아, 뭐 초가집을 일필로 한 뭐 몇 번 터치로서 간단하게 하면서 여백 공간을 잘 살리면은 바로 옛날 추억도 되살릴 수 있고 아주 그 정겹게 와 닿습니다. 근데 또 이제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생활인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세대 뒷세대들은 초가집 구경을 안 했다고 하는 세대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지나 심상의 전달이 조금 또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근데 싶어요. 근데 의외로 그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단순한 필지로 표현했을 때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예. 우리 아파트라든가 우리 아파트 생활로 너무 많이들 이제 옮겨간 주택 이제 그 생활 구조로 우리들이 옮겨갔습니다만은 대청마루에서 바람을 맞이하고 또 둥 열린 앞뒤 열린 창문들 그 바람을 맞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 앞뒤로 열린 그런 그 전원의 그런 예. 그림 같은 세상을 이제 그 생각만 할 뿐이지 사실은 닫혀 있는 세계에서들 다 살거든요. 그 안에 그 벽에다가 그림 한 포 걸어놓는 여유도 쉽지가 않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 시골 전원에서 그 옛날 격식대로 고전미를 살려서 뭐 건축해가지고 대청마루에서 이렇게 시원하게 움직이는 것도 좋지만 현대는 네. 그 추세가 추세인 만큼 아파트에도 한 벽을 네. 그 옛날 그 향수가 우러나올 수 있게끔 단순한 그 작품을 한 폭씩 다 걸어놓으면은 정서에도 좋고. 아주 마음에 와 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서 약간 그런 면에서 지금 탈피할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주장한 와유 사상이거든요. 예. 바깥의 실경을 안으로 끌어들이는 면. 뭐. 네. 선생님 그림 얘기 쪽 그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만 네. 실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 전통 쪽에 대한 그런 애정이 가는 그런 쪽 다른 얘기는 소리 말고는 또 네. 선생님이 주로 찾아가거나 또 좀 관심 갖거나 애착하는 그런 대상물들은 어떤 건지 여쭤보세요. 저는 그 양평에 일찍 들어간 이유가 어려서부터 그 시골에서 전원에서 컸기 때문에 네. 그 향수에 젖어가지고 네. 오래전서부터 양평에 가가지고 또 제가 뭐 건설업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뭐 전원주택도 여러 번 이렇게 시공을 해봤고 네. 이런 집에 살고 싶다 해서 저거 방에 한 번에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이 건축은 또 그림에 예. 그 미하고 같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뭐 건축원 집들은 다 예쁘다고 해가지고 많이 또 판매도 하고 그랬습니다. 원래 선생님 그러면은 예. 건축 쪽도 설계를 직접 하시고 직접 다 하죠. 시공까지 다 예, 시공 다 했죠 지금. 그 세상은 또 다른 세상이에요. 예, 다른 세상 전혀 저는 다른 세상입니다 또. 아, 그 원래 선생님 전공은 이제 제가 그림이고요. 예. 네, 동양화 뭐 홍대 대학원에서 그렇게 석사받은. 그런데 선생님, 예. 그런데 건축에 대한 설계 시공을 따로 공부하신 거예요? 따로 좀 실전 경험에 의해서 몇십 년 했습니다. 네, 저희 집에 한번 이렇게 양평에 한번 오시면은. 아 선생님, 저희 예. 제가 선생님 그 양평 쪽 그 예. 그림을 예, 예. 일단 사진으로는 봤어요. 네, 예, 그 유튜브에 제가 예, 한번 예, 본 적이 사진으로는 예. 봤어요, 선생님. 그래서. 아 이런 구도로 또 예. 지으셨구나 좀 남다른 예. 그런 예. 분위기시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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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하셨군요. 그러니까 현대적 그런 예. 양옥 그 예. 집하고 전에는 저 처음에 양평에 갔을 때는 양옥을 그 옛날에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옥풍으로 지붕도 이런 식으로 하고 옆에 뭐 또 이렇게 황투도 바르고 석가래도 붙이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시공했었습니다. 아, 예. 그게 저 미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하고 예, 그다음에 예, 생활 기능적인 예, 측면에서 예, 예, 서로 상부적인 그런 그렇죠. 면이 좀 예, 예. 가능하시던가요, 선생님요? 예. 뭐 아주 가능합니다. 유지 보수도 예, 괜찮고요. 예. 자기가 죽어오는 그 상태는 자기가 가장 편안한 곳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이 집을 하시면은 자기 생각을 제가 이제 반영시켜 가지고 예. 서로 합의하여서 예. 이런 식으로 예. 건축을 하면은 아주 좋은. 뭐 건축 좋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고, 좋은 작품을 그래요.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역시나 선생님 그쪽 그 세상도 이렇게 통하는 거군요. 네, 그럼요. 예. 통하는 거군요. 그런데 예. 이제 저희들은 상상이 안 가죠. 그게 이제
그 공학하고 예. 예, 그 미학 쪽하고 예. 예, 이런 쪽들이 서로 어울린다는 게 쉽지 않은 예. 그런 건데. 근데 하긴 건축학 예. 전공하신 분들이 예. 그림도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렇죠. 형태나 뭐 이렇게 미학 그 미학에 뭐 이렇게 상통되지면은 그 분야 분야 각 그 기술자들이 있어가지고 전공 분야를 갖다가 다 같이 종합 그 집합 예술이거든요. 그런 게 합해져서 이제 오랜 세월이 가면 일 하나 하나 분야를 다 알게 됩니다. 이제 네. 어느 면에서 문제가 되고 어느 면에서 있고 예관은 어느 면에서 좋고 뭐 이런 식으로. 오래 가니까 전부 다 알게 됩니다. 야, 그렇군요. 예. 아, 그런 각별한 현장 그 체험을 살리셔가지고 말하자면 멋있는 집 짓기. 네, 예, 그렇죠. 멋있는 집 짓기를 해오신 예. 거 아니에요. 예. 그동안에 지어오신 집들은 어떠세요? 꽤 오래전에 지은 집은 예. 지금 몇 년쯤 흘렀을까요? 양평에서 제가 한 25년 흘렀습니다. 예. 그 선생님 집이 제일 먼저 화백님 집이 예, 먼저 저희 집도 먼저 짓고 예. 제가 집을 많이 지어가지고 분양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셨어요? 예. 25, 6년 전에 진 집들 뭐 한옥의 형태를 갖춘 집들 현재는 아주 모던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추세가 예. 아이고 참 즐겁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제 저는 또 작품을 하니까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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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에 종사하는 것보다는 아. 제 화실에서 또 기가 이렇게 좀 마음에 동할 때가 예, 있습니다. 예, 예, 그럴 때 또 붓을 잡고 그러시네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림같이 사시는 거죠. 네. 저희들은 그냥 뭐 일주일이 그냥 아주 정신없이 지금도 그냥 예. 그냥 힘들게들 막 그냥 예. 그 겨우겨우 살다시피 하거든요. 아, 선생님은 겸손해 지금 맞습니다. 아주 그냥 전원에서 쫙 예, 좋은 경치 예, 내려다보시면서 예, 예, 예. 그 깨끗한 공기에다가 예. 그 흘러가는 물에다가 한강도 가깝잖아요. 바로 그 저희 집에서 한 1.5km 정도 됩니다. 아, 네. 바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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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에 두물머리도 있고 막 예. 그러니까 두물머리에서 조금 가서 양평 시내에서 뭐 한 10분 거리입니다. 아, 저희 집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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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선생님. 강변 사이드 쪽으로. 예. 또 이제 이런 기회에 저희들이 이제 우리 그 한국화가 이상진 선생님 이런 모신 자리에서 선생님의 또 다른 그런 면모도 소개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우리 음악을 사랑한 네. 그 이유 때문에 아, 예. 그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반갑고 선생님 기분이 좋습니다. 네, 된 거잖아요. 네. 이제 제가 이런 그 만남을 갖고 또 그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 말씀을 또 영상으로 남겨서 자그마한 추억을 갖고 하는 것도 네. 이것도 저희들이 방송인이 할 일들이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그건 기록과 전파와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가치들을 우리가 보존하고요. 네. 그걸 또 공감시킬 수 있는 그런 네. 지대를 열어가는 그런 것들을 저희들 소임으로 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네. 또 마련된 거 그런 겁니다. 소리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 소리 저희들이 장기 자랑하는 시간도 좀 있어요. 네. 만약 네. 선생님 흥이 나신다라면 네. 이 자리에서도 선생님 흥이 나신다라면 조금 네.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한번 네. 선생님 어떤 네. 소리 하나. 그렇게 하실 제가 저 그 판소리 중에서 뭐 그 소리의 기본이 되는 뭐 단가라고도 할까요? 그거 조금 하셔도 돼요. 예, 봄, 여름, 가을, 사철 아이고, 예, 인생의 예, 그 생로병사에 비유한 예, 노래로 제가 아마, 알고 있는데 해도 될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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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해보시죠. 이산저산 꽃이 피니 분명코 봄이로구나 봄문 찾아왔 끝만은 세상사 쓸쓸하더라 나도 어제 청춘일라니 오늘 백발 한심하구나 내 청춘도 날 버리고 속절없이 가버렸으니 왔다 갈 줄 아는 봄을 번교헌들 쓸 때 있나 봄아 왔다가 가려거든 가거라 이가 가도 여름이 되면 녹음방 초승화시라 옛부터 흘러있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오면 한로성풍 요란해도 제절개를 굽히지 않는 방국 단풍도 어떠한가. 가을이 가고 겨울이 돌아오면 낙목 한촌 찬바람에 백설만 펄펄 휘날리어 세계가 되고 보면 월백 설백 전지백허니 모두가 백발이 보시로구나. 부정 세월은 덧없이 흘러가고 이내 청춘도 아차 한번 늙어지면 다시 청춘은 어려워라. 어와 세상 본님 네들 이내 한 말 들어보소. 인생이 모두가 백년을 산다고 해도 병든 날과 잠든 날 걱정 근심 다 채우면 단 40도 못 산 인생. 아차 한번 죽어지면 북망산 천의 흙이로구나. 사후에 만반진수 부려 생전 일배주만 뜻하니라.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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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말아라. 아까운 청춘들이 다 늙는다. 세워라 가지 마라. 가는 세월 어쩔 거나. 늘어진 개수나무 끝끝하리다. 대랑 매달아 놓고 꾹꾹 투식하는 놈과 부모 부려하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는 놈 차례로 잡으다가 저 세상 먼저 보내버리고 나머지 본님네와 서로 모아앉아 한 잔 더 먹소. 그만 먹게 하면서 거드렁 거리고 놀아보세. 아이고. 아이고. 완창하셨네. 아이 죄송합니다. 아, 잘하셔서 완창했어요. 그냥 잘 박자도 틀리고. 예예예. 예. 예, KBS 한민족 방송 전통으로 소리길로 오늘 전통 사랑 이웃사촌 자리에 한국화가 이상진 화백님 모신 자리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모 저모로 말씀 주시고 또 소리까지 들려주셔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선생님. 예,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